이그 영상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리얼한 액션을 선보여 주셨는데, 워낙 또 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으로, 예,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는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유승환 감독님하고 액션 씬을 찍으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액션에 관해서는 정동 감독님과 유성 감독님께서 잘그 합을 콤비가, 예. 콤비가 합을 잘 맞춰 놓아서 나서 뭐 그냥 저희는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아주 편안하게 물론 뭐 약간의 스크래치와 뭐 까짐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별로. 근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특이할 상황은 굉장히 더 리얼하게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진짜로 싸우면 진짜 저렇게 싸우겠다. 영화적으로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말 네네. 리얼한 싸움 현장을 보여주신 거죠. 아, 스크래치라는 단어에 유해진 씨가 정말 크게 반응을 하셨어요. 부러우셨나 봐요. 네, 보통 스크래치라 그러는데 스크래치라 그래서. 아, 영화 기대됩니다, 정말. 유아인 씨는요, 지금 사실 뭐 완득이도 그렇고 깡철이도 그렇고 이제 유아인 씨 액션들을 봤었는데 이번엔 재벌 3세 역이기 때문에 액션도 좀더 어떤가요? 좀 달랐나요? 뭐 액션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티가 나고요. 액션에 부티가요? 예. 예, 저는 뭐 전에 뭐 완득이나 깡철이 같은 작품에서 워낙 조금 거칠고 그렇죠. 러프하고 조금 막 싸움이었다라면 이번에는 물론 생동감은 충분히 있지만 조금 많이 스타일리시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돈 주고 비하면. 배운 싸움 같은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재벌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싸움을 배우고.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근육 액션이더라고. 예, 극찬을 받은 우리 오달수 씨 어떤 의미입니까, 감독님? 무근육 액션은? 그 아니 제가 말 그러니까 그 살벌하게 액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이렇게 황정민 선배님하고 그 오달 선배님이 이렇게 그 사우나에서 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극 중에 오 팀장이 이제 그 강력계 베테랑이어서 항상 운동한다라는 컨셉인데 그 사우나 안에서도 계속 운동하시거든요. 우리 왜 목욕탕 가면 그 사우나에서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 예. 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성분들도 계세요. 할 치시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런 컨셉인데 이제 그 사우나에서 운동하시다 근육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엔진데 그 너무 재밌어서 OK를 쓴게 있어요. 네, 뭐. 사우나시 네, 기대해 보도록 사우나씨.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유일한 홍일점 장윤주 씨 굉장히 고난이도 액션을 선보이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발차기가 굉장히 고급졌어요. 예. 근데 현장에서 사실 연습했던 콘티대로 안 가고 그 현장에서 그 발차기가 좀 매번 바뀌었었어요. 분위기상. 예, 분위기상. 그래서 이제 발차기를 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하고 예, 임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근데 황정민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승환 감독님 워낙 액션을 잘 찍는다 이런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 황정민 선배님은 약간 이번 액션에서는 춤을 추는 듯한 약간 댄서 같이 되게 그러니까 아주 예술을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그런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이 액션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유아인 씨 이제 그라운드 액션이 있는데 그라운드 액션. 예, 그 씬에서는 조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좀 새로운 장르의 액션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비해 저의 액션은 되게 거침없고 저의 캐릭터답게 예, 좀 되게 러프하고 터프한 그냥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새신랑이 영화를 보면 좀 많이 놀라겠는데요? 네. 영화에서 제가 액션도 많이 하지만 욕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그쵸? 네,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네, 욕 연기가 많이 힘들었죠? 아니, 되게 쉬웠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키워드 주시죠. 변신.